마카비 혁명의 발단과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 안티오크스 4세의 탄압이 극심할 때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시딤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모데인이라는 곳에 다섯 아들을 둔 하스몬가의 연로한 제사장 마타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모독한 안티오크스 4세는 대표자 한 사람을 모데인으로 보내 그곳에서도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 한 사람이 제단 앞으로 나와 제사장 마타디아를 대신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마타디아가 그 유대인과 안티오크스 4세가 보낸 대표를 둘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타디아는 그의 다섯 아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버려둔 채 사막으로 피해 동굴에 숨었습니다. 안티오크스 4세는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뒤쫓게 하여 안식일에는 그들이 무방비로 저항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까지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안티오크스 4세의 손에 살해되는 쪽을 택했던 하시딤들까지 이 대학살의 충격을 받아 마타디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타디아는 그때부터 안식일을 포함하여 언제든 낮에는 은둔하고 밤에는 공격을 감행하게 했습니다. 마타디아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고 어린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며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감시하던 왕의 관리들을 내쫓았고 모세 율법 준수를 힘잘하는 한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무력 항쟁은 1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BC 166년 이렇게 힘겨운 무력 항쟁을 1년간이나 이끌어오던 마타디아가 죽고 맙니다. 마타디아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의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지휘 아래에 정규전 대신 게릴라 전법을 사용한 마카비 혁명 가담자들은 코끼리까지 앞장세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에게 연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파르티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을 해야 했기에 리시아스 장군 휘하의 대군을 유대로 내려보내 반란군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리시아스는 유대 산지를 공격하기 위해 니카놀과 게울기아스를 지휘관으로 세워 4만 6천 명의 보병과 7천 기의 기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겨우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급습을 통해 오히려 시리아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는 니카놀과 게울기아스를 따라 내려왔던 노예 상인들을 포로로 잡아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던 안티오크스 4세가 동부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리시아스 장군은 전투 대신 마타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와 타협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하게 되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타협이었습니다. BC 167년 10월부터 BC 164년 10월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크스 4세의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자 이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 혹은 봉헌절이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한우카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하시딤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해결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시딤은 그들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고 마카비 후원을 취소합니다. 하시딤 군대가 철수하자 유다 마카비의 군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는 자기와 자기 가문이 이룬 업적에 불만족했는지 유대 온 국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죽을 때까지 실질적인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BC 160년 유다 마카비가 죽자 예루살렘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러자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 둘째 형인 시몬의 도움을 받아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마카비가 용맹, 무력, 전략, 결단력으로 정복을 이룬 반면 요나단은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했다 하여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유대에 대해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던 셀루쿠스 왕조는 BC 152년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하고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 요나단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는 자국의 심각한 국내 사태와 내전까지 일어난 상황이어서 유대인들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유대는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고 요나단은 심지어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외교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BC 143년 셀루쿠스 왕조의 한 장군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요나단의 죽음으로 마타디아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바로 그의 셀루쿠스 왕조의 왕 데메트리우스 2세가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합니다. 유대는 이때로부터 80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BC 586년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누린 유일한 정치적 독립 시기였습니다. 시몬은 헬라파와 하시딤 그리고 마카비파의 통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몬에게 절대 군주의 지위를 가지게 하고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그 가문이 세습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마저도 평온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BC 134년 시몬이 여리고 평원의 독이라는 요새를 시찰하던 중 사위 프톨레미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시몬의 부인마저도 사위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얼마 후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는 다행히 도피하였습니다. 그는 프톨레미가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가 담당하던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 사두개파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하시딤과 마카비 일가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에는 마카비 일가가 하시딤의 새로운 율법 해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르러서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과 뜻을 달리하면서 유대는 마침내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중간계층의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특히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다 제사장직을 가진 것은 아니고 돈 많은 상인, 정부 관리, 기타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을 따지고 보면 사두개파는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솔로몬 왕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견해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차도크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히브리어 차다크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BC 167년에서 168년경 수전절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사두개파는 헬레니즘을 숭상했으며 하스몬 왕과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제국과도 결탁했기 때문에 유대의 권력이 계속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거부하고 오직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사두개파에게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두개파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반박했으며 섭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울타리, 곧 장로의 전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는 강렬했던 메시아 대망과 예견이 사두개파에게서는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철저하게 배격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인들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종교적 종파였으나 첫 번째 종파인 바리새파와 견주어 수효에 있어서도 열세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유대의 공식 대표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계속 사두개인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여전히 지배계급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끈 주도세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두개파의 본거지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며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그들의 지지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개종자들을 환영하고 찾아다녔지만 사두개파는 귀족이자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귀족의 일가 외에는 아무도 사두개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자 사두개파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찰스 파이퍼에 의하면 현재의 유대교의 근원은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었던 분파는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어떤 분파보다 바리새파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그 기원과 효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라는 명칭은 구별되다 혹은 뭐뭐로부터 분리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슈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바리새파는 하시딤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로 BC 164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봉헌될 때까지는 유다 마카비를 지지했으나 그 후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종교적인 자유뿐이라는 이유로 유다 마카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하시딤에 속했던 자들의 후예로 봅니다. 그들은 마카비 혁명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성격을 상실하고 정치적 패권 다툼에 관심을 기울이자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반란에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요한 힐카누스의 통치 기간 중입니다. 맨슨에 의하면 바리새는 바리새파의 반대자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페르시아인을 의미하며 이들이 신학적으로 혁신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뜻으로 붙여준 별명이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열렬한 고수자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교리 중 일부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 왕국, 사후의 생명, 마귀와 천사의 이중성 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식의 준수에 있어 여타 동족들보다 뛰어나다는 것과 율법의 정확한 해설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만 받아들인 사두개파와 달리 구약성경과 구전법을 포함하는 모든 책, 즉 오늘날 구약성경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구전의 계율을 다 지켰으며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사와 악마의 존재, 메시아 대망, 그리고 부림절과 한우카 절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였던 서기관과 학자들을 포함하여 대중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정치 권력은 갖지 못한 경건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소수였고 정치적 종파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유대 평민들은 율법의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받지는 못했을 뿐더러 바리새파가 될 수 있는 여유도 갖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해석대로 율법을 엄수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를 형성하고 있는 하스몬가의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를 비판하고 견제했습니다. 레이몬드 썰버그는 바리새주의가 발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율법주의, 둘째는 국가주의, 셋째는 하시딤의 발현으로 봅니다. 율법주의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된 토라 종교를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 이후 유대사회는 성전 제사의 확장으로 회당에서의 율법 공부가 강조되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전통적인 율법 해석이 연구되고 생활에 적용되면서 후대에 이르러 바리새인들에게서 가장 잘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소수로 살면서 발전된 것으로 귀환 이후에도 이 정서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동질성과 국가의 구현을 강조하게 만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련의 군사 행동은 근동아시아를 헬라화하려는 시리아 군과 투쟁하면서 그들이 특별한 민족임을 주장할 필요와 함께 발전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주의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시딤의 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시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것에 경악하고 유대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이교적인 정신에 놀라면서 출현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데가볼리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에 현혹되었고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생활 방식과 예절, 어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데가볼리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 종교에 심취하면서 유대교 신앙이 도전받게 됨에 분노한 집단이 하시딤인 것입니다. 하시딤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는 자들의 노력을 배격하는 특수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제물이 되면서까지 율법과 야훼를 경외하고 조상의 종교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마카비의 반란 때 탁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시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리새파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복장을 통해 다른 분파들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차는 경물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였습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경문으로 쇠말을 이마에 두르고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경문의 가죽 주머니에는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적혀 있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누구나 바리새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를 거치면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사두개파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 바리새파 간의 분쟁은 나라를 수년간 찢어놓았고 결국 내란까지 발생시킵니다. 존 스토트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때문에 이 두 부류는 신구약 중간계를 포함해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끝까지 평행을 달리며 싸웁니다. SNF파와 묵시문화. SNF파와 바리새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두 분파는 모두 하시딤의 신앙 고백을 계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역사적으로 유대교의 구조 속에서 그들의 엄격한 전통을 유리하였고 그들의 구별은 불결에 대한 것이었지 제도적인 유대교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전 예배가 사두개인들에 의해 집행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들의 종교 유산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SNF파는 대부분의 생활을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에 있는 본거지와 같은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SNF파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마카비 혁명과 BC 88년에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바리세파 간의 전쟁 비슷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SNF파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믿었고 대신에 율법의 준수가 진정한 예배이며 유대교라고 믿었습니다. 이렇듯이 SNF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대의 세속정치와 대중들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사해 주변 쿰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SNF파 공동체는 종교적 공동생활권을 만들고 장로의 지도하에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했으며 예배와 독서와 공동식사를 중요한 행사로 삼았습니다. SNF파는 쿰란에서 온둔한 사람들과 시리아의 동굴 혹은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요단강 근처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모두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부는 폭력적이었고 또 일부는 평화를 고수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라고도 하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문서들은 SNF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베르네 페리스터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SNF파 초기에는 의의 교사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는데 후기 문서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교사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유경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에녹이나 모세처럼 거짓 서명된 문서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SNF파는 그들의 운동을 위해 다른 권위를 끌어들일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들이 익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시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시딤들이 환상이나 익명의 문서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쿰란 사본들은 모두 묵시문학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묵시문학적인 사상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들의 계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묵시문학은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기의 쿰란 문서들은 묵시문학적 사상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딤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는 희년서, 족장들의 유언집, 에티오피아의 에녹서 등이 있습니다. 유대의 묵시문학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났고 한편으로는 구약의 계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태로 보아 히브리 예언의 발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상을 사람의 아들과 연결시킨 것과 사후의 생명에 관한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 묵시문학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시야를 돌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게 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시대는 낙원의 축복을 동반하고 대심판의 날은 악인의 파멸과 의인의 승리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외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젤롯당이 AD 6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디에스 러셀은 젤롯당의 출발을 로마 이전까지 훨씬 더 올라가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젤롯당을 산적이나 강도로 간주했으나 디에스 러셀은 젤롯당을 애국자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젤롯당을 마카비 가문의 참 정신을 이어간 사람들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이퍼는 바리세파가 하시딤의 후계자라면 젤롯당은 마카비의 후계자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젤롯당은 로마에 대한 항거가 매우 과격하고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깊은 종교적 확신을 가진 유대 애국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젤롯 땅은 토라, 즉 율법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어느 왕에게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통치자요 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하찮게 여겼으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의 목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토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위하여 싸울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성경은 토라, 즉 율법, 느비임, 즉 정기 및 후기 예언서, 케투빔, 즉 성문서집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역에 의하면 39권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영감을 받은 책이며 정경 대접을 받은 책들은 부정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될 책들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히브리 성경의 일련의 책들은 정경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계속되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사이에 아가서와 전도서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결국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힐렐 학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가서와 전도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AD 90년 얌니아 회의는 구약은 24권, 표준역으로는 39권을 정경으로 정하는 매우 중요한 종교회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표준역 39권과 신약 27권 사이인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또 다른 많은 문서를 남겼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남긴 문서들은 크게 외경과 유경과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경은 본래 히브리어 성경 외에 따로 첨가된 자료들이다 하여 개신교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본래 의미는 감추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가짜라는 뜻도 됩니다. 현재 개신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즉 66권을 정경이라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신약은 27권으로 개신교와 같지만 구약은 39권에 7권의 외경이 더해져 46권을 사용하므로 가톨릭의 성경은 66권이 아닌 73권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경이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의 열쇠가 바로 외경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부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처음에는 모세오경만을 번역했으나 200년에 걸쳐 점차 히브리어로 된 39권 성경이 다 번역되고 거기에 후대에 15권이 더해져 BC 50년경까지 54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70인역이 헬라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 본토에서는 여전히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미 사허가 된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경전 문제, 즉 70인역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 있고 배열 순서도 히브리어 성경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AD 90년에 얌니아에 모여 토의를 했습니다. 이 얌니아 회의의 결정은 아가서와 전도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헬라어로 된 15권의 후기 문서는 정경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들을 정경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얌니아 회의를 통해 정경에서 제외된 15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7년 영어개혁 표준성서에 실린 각 권의 명칭입니다.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 토비트, 유딧, 에스더 부록, 지혜서, 집회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그러나 헬라 문화권에 속하여 70인역을 오랫동안 경전으로 익숙하게 사용하던 로마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은 얌니아 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기 로마교회 내에서도 15권의 후기 문서에 대해서 경전의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혹평하고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390년 로마교회는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을 비롯한 많은 사제들이 구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후기 문서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후기 문서 15권은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외경은 경전과 동등하지 않지만 읽어서 유익한 교회의 책이라는 해설을 붙였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문희석은 불가타 성경은 제롬의 라틴어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롬의 번역 사업은 AD 405년에 완성되었고 제롬이 번역 사업을 벌인 목적은 전에 있었던 벤투스 라티나보다도 나은 라틴어 성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불가타 성경은 종교개혁 운동 당시까지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가톨릭의 교회의 예배에서 경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30년이 지나 1546년에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가톨릭 교회가 후기 15문서 가운데 11문서를 제2경전으로 승격시켜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이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 후기 문서 11문서와 7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약이 46권이고 이 성경이 현재 가톨릭 교회의 정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 구약 성경은 46권이 아닌 39권이 되었을까요? 이는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 대신 팔레스타인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불가타 성경의 외경 부분에 해당하는 문서를 성경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정경의 문제는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 가운데 두 번째는 유경입니다. 유경은 거짓 이름, 즉 가명으로 기록된 이라는 뜻으로 외경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학자들도 유경의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도 일치된 견해를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만 대략 약 17개에 달하는 문헌을 읽었습니다. 유경은 외경을 포함해 예수 탄생 이전 몇 세기 동안 즉 신구약 중간기와 AD 1세기에 기록된 문서들을 말합니다. 유경은 크게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한 것과 헬라에서 기원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한 유경들은 BC 164년경의 제1 에녹서, BC 150년경의 희년서, BC 140년에서 110년경의 12족장의 유언서, BC 50년경의 솔로몬의 시편, BC 1세기의 욥의 유언서, AD 7년에서 28년의 모세의 승천서, AD 1세기의 예언자들의 생애, AD 1년에서 50년 사이에 이사야 순교사, AD 1년에서 50년 사이에 아브라함 유언,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브라함 묵시록, AD 50년에서 100년의 사이에 제2 바룩서 혹은 바룩의 묵시록, 그리고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담과 이브의 생활 혹은 모세의 묵시록입니다. 헬라에서 기원한 유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150년에서 120년경에 무녀의 신탁서 3권,
AD 89년경의 무녀의 신탁서 4권, AD 130년 이전의 무녀의 신탁서 5권, BC 1세기 말경의 제3마카비서, BC 1세기 말경 혹은 AD 1세기 초의 제4마카비서, AD 1년에서 50년의 제2에녹서 혹은 에녹비밀서, 그리고 AD 100년에서 175년의 제3바룩서.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 가운데 세 번째는 사해 두루마리 사본입니다. 사해 두루마리 사본은 쿰란 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해 두루마리라는 용어는 1947년 이래로 사해의 몇 계곡에 위치한 동굴들에서 발견된 많은 문헌을 말하는 포괄적 명칭입니다. 이 문헌들은 가죽에 쓴 것들이 대부분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긴 것은 8.6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레이몬드 썰버그는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한데 모아 정리했는데 연대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1년 헤브론 동편의 사해로 들어가는 와디 다라야 지방의 한 곳인 무라바아트의 두 동굴에서 무더기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의 연대는 로마의 통치 기간으로 올라가며 대부분의 문서들은 바르코후바에 의하여 AD 131년에서 135년에 일어났던 제2의 유대인 반란과 관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952년에도 한 무더기의 파편들이 비잔틴 왕조의 폐허가 있던 키르벳 미르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에 수록된 언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팔레스타인의 아람어이며 그것들의 기원은 기독교 시대의 5세기와 8세기 사이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1960년과 1961년 또 다른 문서들이 엔게디의 남쪽 유대 광야에 있는 나할 헤버와 나할 세일림에서 탐사 중이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1960년 두루마리의 동굴이라 불리는 하나의 동굴은 나할 세일림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바르코바 시대에 누군가가 그곳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편지의 동굴이라 불리는 나할 헤버의 다른 동굴은 바르코우바 자신이 쓴 시편의 단편들과 15개의 파피루스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61년 50에서 60여 통의 편지들이 더 발견되었고 이후 1967년에는 The Temple Scroll도 발견되었습니다. 와디 쿰란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자료들도 이따금 사해 두루마리라고 불립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4,000개 이상의 단편들이 1947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되었던 259개 중에 각기 다른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쿰란의 필사본과 자료들은 가죽과 파피루스, 동판들로 된 것들이며 학자들은 그것들의 연대를 BC 200년부터 AD 70년까지로 추정합니다.